주세요. 와, 대단해. 기도하니까 맑아졌네. 세계는 이렇게나 넓구나. 이 규율을 만든 생각한 사람 분명히 절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 경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면 의식도 끝났고, 할아버지한테 알려주러 가자. 모두 우리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대단한 걸본건 아니야? 그냥 경치를 봤다 하고 끝인가? 아, 그래, 내가 직접 걸어가야 돼? 지 내려왔다. 휴식하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아래 화면을 해보고 싶다. 아까 전번게 대단했네. 괜찮았어? 왠지 힘든 일 있었던 것 같은데. 댕댕이는 저기 있어요, 밑에. 애 데려다 주느라. 애마 누나 놀래키려고 생각해서 몰래 올라갔던 거야. 미안해. 이제 두번 다시 안 할게요. 마노로부터 들었어, 일레븐. 안개의 몬스터로부터 마노를 구해줬다면서? 정말로 고맙다. 일레븐도 애마로 다친 데 없니? 모두 무사해서 참 다행이야. 이런. 몬스터가 나왔다면서? 아무튼,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일레븐들 덕분이야, 라네요. 어머! 에마가, 마노를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마워, 루키. 너한테 부탁해서 참 다행이야. 부탁하길 잘했어. 정상에 번개가 떨어졌을 때는 두 사람이 걱정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이것도 대지의 정령님 덕분이야. 너희들 두 사람은 분명 대자연에게 축복을 받는 거겠지. 할아버지 어려웠어? 아까 좀번게 대단했어. 어서 와. 일레븐의 엄마라면 벌써 마을에 돌아갔어. 저녁밥 만들고 기다리고 있겠대. 다녀왔어요, 할아버지. 오, 두 사람 다 무사히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시내 바위에 번개가 떨어지니까 다친 데 없나 모두 걱정했어. 일레븐이여, 정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일레븐은 시내 바위 정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마치 기적이라고밖에 할수 없겠고. 분명 시내 바위에 깃든 대지의 정령님이 두 사람을 지켜준 걸 거야. 할아버지 코 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수염 만지는 거죠? 코도 파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에마여. 시내 바위의 정상에서 무엇이 보였는지 나에게 알려주겠느냐? 네. 저걸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수평선 너머까지 보이는, 바다가 보였어요. 햇님한테 빛을 발아서 반짝반짝했어요. 그런 경치 처음 봤어요. 끝도 없는 바다가 보였다고 했는데. 이 세계 로토제타시아가 얼마나 넓은지를 이시의 마을밖에 모르는 너희들도 이제 안것 같구나. 너희들은 아직 젊어. 어쩌면 이 마을을 나가서 날개를 펼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 로토제타시아의 광대함을 나는 의식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란다. 자, 그럼 슬슬 마을로 돌아갈까? 일레븐, 너희 엄마인 페루라에게도 의식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거라. 일레븐, 우리도 가자. 시의 마을에 왔습니다.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데 새로운 친구를 획득했다. 성인의 동료, 성인의 일원. 신의 바위에서의 성인의 의식을 마치고 어른 사이에 들어오게 된 유망한 젊은이에게 주어진 친구다.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데 아저씨. 왜 무기점 아저씨는 항상 이 게임에서 이런 누가 봐도 변태 같아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 헨타이 마스크. 축하한다 일레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얼른 집에 가거라. 아저씨, 그런 가면을 하고 얘기를 하시도. 이 사람 뭐야? 이상한 말풍선 들고 있는데. 어서 와. 성인의 의식을 마쳤으니까 들떠가지고 자기 집도 기억 안 난다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쭉 북쪽으로 가서 강을 건너면 오른쪽으로 꺾어 가라. 너희 집 앞에서 루키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걔가 말이 있고요. 이 세계 루토제타시아에는 생명의 큰 나무라고 불리는 커다란 나무가 존재해서 대수라고 해야 되나? 여튼 먼 옛날부터 대지에 은혜를 주고 있단다. 이 나무도 그 생명의 나무와 같이 먼 옛날부터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었지. 이야기가 있었지. 확실히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어. 이 나무요? 선택이 되는데 뭔가? 이 나무에 말아진 뿌리에서는 무언가 신비한 힘이 느껴진다라고. 너 그거 아니야? 이제 득회 히어로즈 내가 원했었는데 그거 아니야? 세계수의 그거? 어서와. 지금 너하고 M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냐고? 그거는 아줌마끼리 또. 이 아줌마 왜 이렇게 덩치가 큰가요? 어머, 소문의 일레븐 아니니 MR을 소중히 다루거라. 소중히 하거라. 언제 부인이 될지 모르니까 말이야.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옆에서. 어머, 얼굴 새빨개져서는 싫지만은 않은가 보구나. 젊은 거 참 좋구나. 아줌마, 아줌에 저기 상자 보인다.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상자가 보이고 말이 막고 있어요. 어이 말. 먹이를 먹는데 열중하는 것 같다라고. 아니, 먹이를 먹이면은 보통 반대로 저기요. 아저씨, 말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일레븐 미안하구나. 내 말이 풀을 먹고 있어서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 풀 뜯어먹고. 아니, 아저씨는 왜 그 뒤에 있냐고요. 비켜 좀. 저기 상자 있고 여기 위에도 있네? 동굴 같은 게 있구나. 뭔가 숨겨진 뭐가 있는 것 같죠? 이건 도구점인 것 같은데? 저희 무사히 성인의 의식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얘기만 하네요. 뭔가 팔거나 하진 않으니까 항아리 붙여 버리기엔 항아리가 없네. 야, 마을 은근히 넓어. 마을이 끝이 없네요. 여기 또 있네. 뭐가
이거봐 일레븐. 야 이 건강하게 자랐지? 틀림없이 마을 최고의 말이야. 상자를 숨기고 있네. 바람을 가르는 날 깃털을 얻었다라고. 그리고 히힝 거리는데 이 말? 위험하다. 야 말이 위험해. 너한테 지금 발길질 하려고 했어. 말 키 큰 거 봐. 이게 누구 집이지? 헤헤. 일단 상자를 얻고 막대기. 오! 일레븐하고 에마구나. 얘기 들었어. 성인의 예식을 끝냈다면서. 이걸로 너희들도 어른의 일원이구나. 앞으로 싫은 일도 즐거운 일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뭐 즐겨라. 즐기면은 길이 열리는 법이야. 이런 말똥을 얻었다. 이상한 칭호도 얻었고. 부셔버려야지 보이지도 않는데. 칠골드. 골드. 역시 득표 주인공이면은 이 정도 인성은 보여줘야죠 뭐. 다 부셔버리려니. 자, 여튼. 그래픽이 그냥. NPC도 이렇게 많아. 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데르카다르 왕국에 가보고 싶어. 사람으로 넘쳐 흐른다. 넘쳐 흐르면서 넘쳐 흘러서 시끌벅적한 곳이라고 해. 왼쪽도 오른쪽도 다 사람 사람 사람. 그래서 물건이 모으니까 가게도 물건들이 풍부하다고 들었어. 이 마을에 있으면은 상상도 못하겠지. 물놀이 즐거워. 일레븐도 물놀이라고 하는 게 어때? 엄청 기분 좋아라고 하는데 꼬맹이들이 이거. 너의 할아버지인 태오는 너를 데리고 자주 낚시를 하러 갔었지? 커다란 폭포가 보이는 강에 삼각바위에 앉아서 태오를 바라보고 있는 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아른하란다. 그렇게 순수하고 귀여웠던 아이가 이렇게나 커지다니. 태오가 살아있으면 기뻐하겠지. 태오 죽었어요, 할아버지? 오, 일레븐. 어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지 않겠어? 느긋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을 때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게 최고란다. 마음도 쉴 수 있다는 거지. 뭐 교회는 항상 저장하는 곳이죠. 너희들이 무사한 것도 시내 바위에 깃든 대지의 청령님 덕분이야. 네네. 잘 됐구나 일레븐. 매일매일 양분을 주시는 대지의 청령님에게 기도를 바치거라. 그래서 기도 말고도 메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방금. 교회에서 하시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부활시킨다. 독의 치료. 저주를 푼다. 부활의 주문. 제한 플레이 해제. 부활의 주문은 뭐야? 부활의 주문! 곧 우리들을 이끄는 신의 목소리! 부활의 주문을 기억해서 모험을 재개할 때 입력하면은 대기로 같은 곳에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럼 그대에게 부활의 주문을 알려주마! 카라치 에즈치 케하부지 베보리 부에. 야 이 뭐야 이게. 이 주문을 잊지 않도록 잘 기록해두거라.
좀 짧은데? 부활의 주문 치고는? 영문물을 단어로 부활의 주문 만들어주네요. 이상한 전통을 부활시켰어요. 쓸데없는 거. 어머, 일레븐하고 엠마잖아. 총장님한테 볼 일이니? 총장님이라면 지금 집에 있단다. 말로는 좀처럼 꺼내지 않지만 손녀딸인 에마가 걱정돼서 촌장님은 계속 완자부자부터 했었어. 구해줘서 고마워. 적당히 얘기하고 넘어갈까? 진짜 많다 이번에. 이거 처음 마을인데 왜 이렇게 인간이 많아? 두 사람 다 잘했구나. 너희들도 성인의 성인의 일원이야. 그리고 이로 돌아가면은 똑같은 거. 아, 못 가네. 잠겨 있다. 이 말을 왜 처막은 거야? 그러면 여기 지나갔었으면. 여기가 우리 집인 것 같고 다른데. 아, 그냥 빨리 가자. 귀찮아지기 시작한다 이거. 11 어서와. 무사히 성인의 의식을 끝낸 것 같구나. 마을 전체가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어. 소문이 났어. 그래서 우리 11 에마의 발목을 잡거나 하지 않았니? 전혀요. 저기 페루라 아줌마 들어주세요. 11 참 대단하다고요. 들어봐요. 신의 바위 정상에서요 우리들 몬스터에게 습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정말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때 11의 상처가 반짝하고 빛나면서 번개가 몬스터에게 직격했어요. 마치 11이 번개를 부른 것 같았어요. 뭐라고? 11의 상처가 빛나서 몬스터를 쫓아냈다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11, 이걸 바꿔라. 뭐죠 이거? 팔찌? 목걸이? 귀걸이? 네가 성인의 의식을 끝내면 그 목걸이를 전해주도록 할아버지에게 부탁받았어. 목장식인데 목걸이겠지? 실은 16년 전 마을의 모두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속 숨겨왔던 일이 있단다. 11, 너는 말이야 용자의 저거 뭐라고 하지? 전생이야라고 해야 되나? 전생이 용자였단다 라고. 용사? 용사? 용자? 용자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커다란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라고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었어. 11이 성인의 의식을 마치면 북쪽에 있는 큰 나라인 데르카다르에 갔으면 한다. 그리고 왕에게 그 목걸이를 보여줬을 때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라고 하셨단다. 그러니까 너는 용자의 운명을 용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마을을 떠나 데르카다르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단다. 그럴 수가요. 표정. 자, 내일부터는 한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겠구나. 오늘 밤은 엄마가 정말 맛있는 밥을 만들어줄게. 그냥 떠나보내는 거야 이렇게? 무려 전생이 용자였단다 라고. 나는 용자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진실에 사실에 일레븐은 불안과 기대를 품고 잠들 수 없는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리고 전개 빠른 거 봐. 어? 밤이네 아직. 지금 왼쪽은 평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화면에서 칼 들고 지금 엄마랑 어머 일레븐 눈을 떴구나. 뭐 갑작스러운 이야기고 잠이 안 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지. 그럴 때는 산책이라도 하면서 기분을 안정시키는 게 좋을 거야. 밤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어떠니? 기분 안정시킬 때는 항아리를 깨는 게 최고죠. 그리고 옷장도 좀 열어보고 서랍도 서랍은 아무것도 없어? 사다리? 집에 사다리? 아하, 이게 누구 집이야? 누구 방이야 여기? 밖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텔이려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맵핑되는 게 참 신기하다 이거. 2D랑 똑같이 맵핑되는 게. 다 잠겼겠지? 이 문이 수상쩍은데 이거 어딜 가라는 걸까요? 역시 그 여자애를 만나러 가라는 거겠지? 밖에 나가볼까? 어? 아저씨 누구세요? 일레븐, 밤 산책이냐? 밖에 몬스터가 나와서 위험하니까 산책을 하려면 마을 안에서 하거라. 못 나가게 막는 아저씨네. 기다려 일레븐. 반짝이는 거 있어. 약초. 저기 뭔가 보이는데 에마가 있네요. 어머, 일레븐도 잠이 안 오나 보네. 나도야. 왠지 잠이 안 와서. 저기 이 나무 기억하고 있어? 어렸을 적에 이 나무에 스카프가 걸려서 나 펑펑 울었었잖아. 하지만 일레븐은 어떻게든 하려고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후후 그러고 보니까 성인의 의식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지. 나 어릴 적부터 전혀 변한 게 없어. 나 말이야. 일레븐은 이 마을에서 계속 모두와 함께 평온하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용자가 새로 다시 태어난 거라는 페루라 아주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어. 아래 화면하고의 갭이 진짜 표정 연기와 저기 할아버지로부터 이전에 약간 들었던 적이 있어. 먼 옛날 전 세계가 몬스터에게 습격당해서 큰일이 났을 때 어디에선지 모르게 용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구해줬대.
그리고 그 뒤에 용자는 별이 돼서 지금도 이 세계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 저기 봐. 저 별이야. 일레븐이 용자라. 왠지 믿겨지지가 않아. 하지만 데르카다르에 가면은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우리 서로 집에 돌아가자. 모두 걱정할 거야. 웃는데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있어, 일레븐. 이렇게 참아내를 놔두고 어릴 보내 여행을 보내는 거야. 일레븐은 자신의 집에 돌아간 뒤에 침대에 들어가 잠에 들었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뭐 감상도 모두 없어. 뭐 주인공이나 그렇죠 뭐. 특혜 주인공이.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감정이입을 한 거지. 옷 입었네요. 정말로 훌륭해져서 이 모습 할아버지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다. 보여주고 싶었구나. 일레븐, 잊으면 안 된단다. 너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했던 할아버지의 손자니까. 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라면 넘어설 거라고 엄마는 믿고 있단다. 그러니까 힘내고 오거라.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딱히 안 하네요. 맞다, 일레븐. 네 짐 속에 약간 돈을 집어넣었단다. 데르카다르 왕국에 가기 전에 마을의 도구점에서 확실히 여행의 준비를 하고 가거라. 자, 마을 모두도 너의 여행을 배웅하려고 모여있어. 준비가 되면은 너도 가거라. 가는 거 걱정이에요? 어쩌라고 이렇게 됐어. 이거 아까 깬 거 아니었어? 돈이 또 들었네? 하여튼 그래서 도구점에 가서 장비를 맞추고 여행을 떠납시다. 이 마을엔 도구점밖에 아이 이 망할 이